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쿠팡 리뷰 크롤러를 구매하신 분이나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 리뷰를 같이 크롤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쿠팡 파트너스를 위해서 리뷰 크롤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도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분명 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만들기 전에 혹시 다른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무료로 스마트 스토어 리뷰를 크롤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엑셀로 다운로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고민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리뷰 크롤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화면에 마이크 제품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리뷰는 407개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스마트 스토어 분석기를 실행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 분석, 리뷰 분석, 옵션 분석, 스토어 분석, 실시간 판매량, 개인 통관 고유 보호, 이미지 편집과 다운로드까지 7개의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판매량 분석은 사실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리뷰를 크롤링하는 부분은 이 리뷰 분석 부분입니다. 이 리뷰 분석을 선택을 해주고 버튼을 눌러주면 리뷰 크롤링을 진행을 하고요. 407개를 가져오는 속도입니다. 생각보다 느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리뷰 내용을 볼순 없고요. 리뷰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네, 리뷰 컨텐츠가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분석을 들어가 보면 자, 상품에 있는 옵션별로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옵션이 어느 정도나 판매가 됐는지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네, 407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네,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들 여기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토어 분석은 스토어 전체의 판매 현황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스토어에 제품이 많으면 오래 걸리겠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실시간 판매량이나 개인 통관 고유 보호, 이미지 편집 다운로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리뷰 분석 메뉴에 스마트 스토어 제품 리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받아놨던 리뷰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매자 아이디 일부가 나오고요. 리뷰 날짜, 구매 옵션, 리뷰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407개였죠? 총 407개의 리뷰가 추출이 된걸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 리뷰 크롤러 말고 스마트 스토어 리뷰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 주소 표시줄 오른쪽 끝에 보면 네,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없다면 점세개 누르셔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에서 크롬 앱스토어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마트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별점 4.6점짜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커머스 통합 분석 솔루션이라고 나오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쿠팡에 리뷰도 무료로 크롤링 해주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쿠팡은 검색이 안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만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리뷰량이 뭐 1000개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중간에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스마트 스토어 리뷰 크롤링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발했거나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유용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